인공지능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40개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이고 현장에서 인재 채용을 위한 채용 박람회도 진행했습니다. 이영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변수를 계산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강화학습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들과 협업을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 회사는 지난해 광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광주라는 지역을 봤을 때 저희한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 지역의 화학단지라든지 광양의 포스코라든지 또 나주 쪽에 가면 공공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공지능 산업의 현재와 앞으로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2021 글로벌 AI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가 개막했습니다. 국내 40개 핵심 기업들이 참여해 제품을 전시하고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 등 AI 7대 강국 전문가 30여 명이 강연자로 참여해 미래 인공지능 기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취업 박람회도 함께 진행돼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광주의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컨퍼런스장을 찾았습니다. 이 분야가 이제 뜨는데 제가 잘 모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분야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착공을 앞두고 있는 광주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인공지능 광주의 추진 방향을 찾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18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